명탐정이 되고 싶어. 오늘 작전만 성공하면 내 수집품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핑크퐁! 네 왕관은 내 보물 창고에 잘 모셔주마. 아추! 이야, 수염 때문에. 어? 에이, 아니야. 어? 왔구나. 명탐정이 되고 싶다면 바로 이런 멋진 돋보기가 있어야지. 글쎄, 난 멋진 탐정 모자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명탐정이 되려면 우선 시험부터 통과하는 게 순서지. 관심 있나? 잠깐만! 얘들아! 너희들 탐정 시험을 치러 보지 않을래? 네! 여기가 탐정 시험을 보는 곳이라고요? 시험만 통과하면 진짜 명탐정이 될 수 있다니! 근데 누구세요? 나야 빌리야! 나는 원더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탐정들을 찾아다니는 탐정 시험관이라고나 할까? 탐정 시험관? 멋진데요? 그치? 그리고 시험을 모두 통과하면 이 명탐정 배지를 받을 수 있어. 우와, 정말 멋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핑크퐁의 왕관을 줘야 해. 내 왕관을? 왜 그래? 자신이 없나? 핑크퐁, 그냥 가자. 괜히 왕관만 뺏기면 어떡해. 고기, 너 지금 말이랑 표정이랑 완전히 다르거든. 그랬나? 하겠어? 정말? 무조건 통과하면 되지. 그래서 왕관도 지키고 명탐정 배지도 타면 되잖아. 좋아. 그렇다면 이제 시험을 시작해볼까? 저게 뭐지?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첫 번째! 관찰력 테스트! 명탐정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 두 상호 그림 중에 서로 다른 곳을 찾아야 통과할 수 있어. 서로 다른 곳이라. 내 눈에 같아 보이는데. 이빨이 약간 다른 것 같아. 확대해볼까? 응! 예. 호이포이 핑크퐁! 그냥 점 같은데? 찾았다! 이 그림에는 아기상어 이빨에 충치균이 있어! 정말이네! 야호! 첫 번째 시험 통과! 말도 안 돼! 저 조그만 점을 어떻게 본 거야! 예! 이번엔 무슨 시험일까? 이게 무슨 일이야? 두 번째, 추리력 테스트! 함정 발판을 피해서 복도 끝까지 가는데 성공해야 돼! 그런 거 빨리 말해줘야죠! 괜찮아, 핑크퐁. 기회는 딱 세 번뿐. 벌써 두 번 있었으니 마지막은 잘 선택해야 할 거야. 어떻게 가야 하지? 잠깐만! 추리력 시험이니까 어딘가 단서가 있을 거야. 찾았다! 핑크퐁! 무지개야! 무지개 색깔의 발판들만 밟아야 해! 무지개 색깔? 그래! 흰색과 검은색 발판 사이에 무지개색의 발판들이 있잖아. 좋아! 어서 가보자! 맞았어! 성공이야! 예! 이런
어이 수가. 두 번째 시험도 통과할 줄이야. 마지막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통과 못하게 해주마. 이번엔 뭐지? 마지막 테스트는 미로의 방. 제한 시간 안에 미로를 통과해야 해. 어? 미로 통과하는 거랑 명탐정이랑 상관이 있나요? 지금 그렇게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을 텐데. 맞아, 핑크퐁. 시간이 없어. 흩어져서 출구를 찾아보자. 도저히 출구를 못 찾겠어. 큰일 났네. 어? 이게 어? 뭐지? 무슨 털 같은데? 맞아! 네. 혹시 단서가 아닐까? 단서? 응! 두 번째 시험의 무지개처럼 이 털이 이번 시험의 단서일 거야. 이게 출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우와! 네 말이 맞아! 그치만 이 털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겠는걸. 그건 나한테 맡겨! 호이 포이! 핑크퐁! 하아? 날아온 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야. 좋았어, 빨리 가자. 거기, 저기가 출구인가봐. 야호, 드디어 마지막 시험도 통과야. 어? 무슨 일이야? 길이 막혀 있잖아. 이상하다. 분명히 이쪽이 맞는데. 출구를 막으면 절대로 통과할 수 없지. 이런, 우리가 길을 잘못 찾아왔나 봐. 아청! 방금 소리 들었어? 응? 핑크퐁 뭐해? 시간이 없어. 호기, 우리 그냥 저 벽으로 부딪혀보자. 뭐? 저쪽에 또 털이 있었고 나침반도 저기 향하고 있잖아. 저 벽 너머에 출구가 있을 거야. 아, 잠깐만!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마지막은 용기에 대한 시험이구나. 뭐야! 당연히 아니지, 호기! 명탐정 배지야. 잠깐, 이건 뭐? 초콜릿이잖아. 그럼 빌리가 우리 속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빌리! 괜히 헛수고만 했네. 빌리는 못 말린다니까. 하지만 수수께끼를 같이 푸는 건 꽤 재미있었어. 맞아, 그렇긴 했지. 생각해보면 명탐정 배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말이야. 커다란 돋보기 모자 배지 너무 멋져. 전부 갖고 싶어. 모두 갖고 명탐정 되고파. 너무 멋져. 배지는 중요하지 않다더니. 진짜
바로 명탐정 같은 모습이야. 언젠가 나도 이 배지처럼 멋진 명탐정이 될 거야. 호기, 넌 이미 명탐정인걸? 정말? 어, 핑크퐁 고마워. 호기. 완성할 거야. 다 그렸다. 우와, 잘 그렸다. 진짜? 라이란만큼은 아니겠지만 내 그림도 괜찮지, 그치? 응. 특히 이 노란색 문어가 정말 귀여워. 뭐? 문어라고? 이거 바나나야. 그래? 이건 포키가 바나나 먹는 건데. 아무튼 정말 잘 그렸어. 되기는 좋겠다. 그림도 완성할 수 있고. 안녕 라이라. 언제 온 거야? 방금. 너의 도움이 필요해. 얼마든지. 이거 좀 봐줄래? 이거랑 이거랑 이것도. 이것도. 우와! 전부 내가 그린 건데 완성된 게 없어. 이상하게도 꼭 그림 그릴 때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서 그림을 망친다니까. 무슨 일? 느닷없이 비가 온다거나 갑자기 나타난 친구가 물통을 없애라는 거지. 그림 완성해보는 게 소원이야. 무지개꽃을 그리고 싶은데 도와줄래? 걱정하지 마, 라이라. 우리가 도와줄게. 원더스타가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작은 문제도. 무지개꽃이라. 여기 있다. 1년에 딱 한 번 피는 신비한 꽃으로 빨주, 노초, 파남보 7개의 꽃이 순서대로 모두 피면 곧 시들어버린다? 맞아, 그거야. 오늘이 바로 꽃 피는 날이야. 호기, 이게 다 뭐야? 라이라를 위한 준비물! 이것들만 있으면 아무도 라이라를 방해 못할 거야! 역시 호기라니까! 얘들아, 이리 와! 어? 빨리 빨리! 저게 무지개꽃이야! 비가 온다거나 갑자기 나타난 친구가 물통을 엎지르는 거지.
한다는 거지? 응. 그래서 바나나를 쓸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포키. 괜히 나 때문에. 괜찮아, 라이라. 난 멀쩡하니까. 그림을 빨리 완성해야지. 방금 초록색 꽃이 폈으니까 아직 시간은 많아. 아, 맞다. 어? 네가 부탁했던 자동 물 뿌리개를 발명해봤어. 정말 멋지지? 이것만 있으면 꽃에 물 주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안 돼! 안 돼? 뭐가 안 돼? 무지개꽃 열매가 위험해! 모두 비켜! 꽃은 내가 지킨다! 와! 잠깐만, 포키! 호잇, 호잇, 핑크퐁! 안심히 새들을 쫓았네. 고마워, 얘들아. 역시! 내 발명품은 대단하다니까! 어? 비가 오나? 와! 이거 왜 이래, 포키? 몰라! 갑자기 왜 저러지?
달려라 제니. 야호! 진난다. 같이 가. 호기, 우리 집에서 출발한 지 1분도 안 됐어. 아, 너무 힘들어서 속이 울렁거려. 우와, 제니 좀 봐. 우리 마을에서 제일 빠를걸. 우와, 그게 정말이야. 우리 제니한테 가보자. 핑크포. 같이 가. 네, 달리기 챔피언 제니 번개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오, 물론이죠. 초롱초롱한 눈, 긴 다리와 큰 팔, 그리고 깜찍한 꼬리까지 달리기에 완벽한 조건이죠. 조심해야 한다. 뭐야 제니, 겨우 여기밖에 못 온 거야? 하, 웬일이야 말썽쟁이 빌리. 엄청 잘 뛰는 줄 알았더니 짧은 거리에서나 빠르지. 장거리는 나한테 덤빌 실력도 안 되잖아. 웃기지도 않거든. 얘들아 그만해. 그럼 달리기 시합이라도 해보던가. 좋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겨줄게. 그래, 시합은 3일 뒤야. 무서워서 도망치지나마. 아, 누가 이 소리. 큰일이야, 어쩌면 좋지. 무슨 소리야? 큰일이라니. 자존심 때문에 시합한다고 했는데 사실 나 장거리는 자신 없거든. 뭐라고? 빌리에게만큼은 꼭 이기고 싶은데. 핑크폼, 호기, 나 좀 도와줘. 잠깐! 어? 지금 원더스타한테 도움 요청한 거지? 그래,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원더스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지! 작은 문제도! 좋아, 특별 훈련을 시작해볼까? 자, 이 운동기구는 다리를 훨씬 더 튼튼하게 해준대. 그럼 더 오래 달릴 수 있겠지? 나한테 맡겨! 호이포이 핑크퐁! 우와! 야, 이거 굉장한데? 제니, 다리를 움직여봐. 이걸로 훈련이 되겠어? 너무 가벼운가 보네. 알았어, 그럼 더 무겁게 호이포이 핑크퐁! 얘들아, 이거 말고 다른 훈련 없을까? 생각보다 쉽지 않네. 힘내 제니, 우리가 있잖아. 제니 짱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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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신당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게 어때? 내가 할 말이거든. 자, 준비. 셋, 둘, 하나, 출발! 나 먼저 간다. 야, 너! 진짜 치사해! 홍이, 우리도 따라가 보자. 호이, 호이, 핑퐁! 출발! 꿈쩍도 안 하네. 어떡하면 좋지? 빌리! 제니! 제니! 조르디! 무슨 일이야? 바퀴가 돌에 걸려서 꿈쩍도 안 해.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래, 도와줄게. 훈련한 덕 좀 볼까? 해냈어! 고마워, 제니! 뭘, 이걸 가지고! 그럼 난 이만! 저거 봐! 제니가 조르디의 수레를 꺼내줬어! 힘이 엄청 센데? 아무래도 특별 훈련이 도움이 된 것 같다. 잠깐! 근데 지금은 시합 중이잖아! 이걸 어째? 제니가 이번엔 코코를 도와주고 있어. 못 말린다니까. 이러다 지는 건 아니겠지? 벌써 저만큼 간 거야? 좋아, 따라서 봐주겠어. 이게 뭐야? 미안, 빌리. 나 먼저 간다. 안 돼! 기다려! 이따 봐. 메롱!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지. 자! 아이고, 동나무 굴러가요. 제니! 제니! 훈련한 거 기억나지? 쳇바퀴 달리기! 그래, 고마워. 힘내, 제니! 누구였더라? 응? 그건... 자, 이번 시합의 승자는 제니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무효야! 다음에 다시 붙어! 왜 저러지? 너무 신경 쓰지 마. 괜찮을 거야. 아무튼 도와줘서 고마워. 너희 때문에 이겼어. 이제 우린 친구야, 제니! 우와! 반짝반짝 빛나! 예쁘다! 핑크퐁! 이거 나 주라!
시를 찾아서 어? 호기! 이게 뭐야? 아! 안 돼! 비밀이야! 뭔데? 봐봐! 나도 좀 보자! 이건 시잖아. 제목 반짝반짝 지은이 호기. 깜깜한 밤하늘에 반짝반짝 내 마음속에서도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는 작은 별. 그만해! 제발! 호기, 이 시 정말 정말 잘 썼다. 그래? 응. 이 시를 읽으니까 나도 시가 떠오르네. 제목 우리는 친구. 내 친구 호기는 시를 써요. 나도 시를 쓰고요. 예쁜 시를 쓰는 우리는 예쁜 친구. 와, 대단해 코코. 진짜 아름다운 시야. 다른 건 없어? 또 듣고 싶다. 정말? 사실 내가 쓴 시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사라졌어. 전부 사라졌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에 온 거야. 도움이 필요해. 혹시 내 시를 찾아줄 수 있어? 당연하지! 원더스타가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작은 문제도! 먼저 변신을 해야겠어! 호이포이 핑크퐁! 원더스타! 너희들하고 걷고 있으니까 또 막 시가 떠오르네. 제목 함께 가는 길. 사라진 시를 찾아서 집으로 가는 길. 친구와 함께 걸으니 나는 외롭지 않네. 와, 깜짝이야! 와와! 꽉꽉아 놀랬지? 정말 무서운 오리들이야. 그치? 그러니까 종이에 시를 쓰고 나서 그것들을 바로 여기에 올려놨었는데 전부 다 없어졌다? 맞아. 분명히 어젯밤엔 있었어. 근데 오늘 보니까 없어졌어. 꽉꽉.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 텐데. 어? 혹시... 어쩌면 종이가 바람에 날아갔을지도 몰라. 따라가 보자. 어? 이게 뭐지? 우와! 팩트! 그걸 먹으면 어떡해? 종이를 먹다니. 알았어. 나 범인이 누군지 알 것 같아. 뭐? 범인? 그럼 종이를 누가 훔쳐갔다는 거야? 뭐? 누가 훔쳐갔다고? 그래, 잘 들어봐. 내 생각엔 시가 적힌 종이가 바람에 살랑살랑 날려서 여기까지 왔을 거야. 그걸 누군가 먹어버린 거지. 지금 패트처럼. 뭐? 시가 적힌 종이라고? 난 못 봤어. 그리고 내가 종이를 좋아하긴 해도 시가 적힌 건 먹지 않는다고. 피트 말이 맞아, 호기. 피트가 좀 말이 없긴 해도 거짓말은 안 해. 범인일 리가 없어. 나도 패트는 범인이 아닌 것 같아. 에? 핑크퐁 너도? 왜? 눈!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완벽한 증거지!
아, 핑크퐁. 잘 있어, 배트. 가자, 배트가 범인이야. 확실해. 호기, 어떻게 그 눈을 보고도 아직 패트를 의심할 수 있어? 그러지 말고 시나 같이 찾아보자. 이리 와.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진 모르는 일이야. 어, 패트다. 어? 핑크퐁, 패트가 또 종이를 먹고 있어. 아, 그래? 세상에, 게다가 야채를 뽑아서 날로 먹었다고. 진짜? 거봐, 뭔가 진짜 수상하다니까. 어? 우와, 이게 뭐야? 왜? 무슨 일이야? 여기에 범인 발자국이 있는 것 같아. 정말? 어? 뭔가 더 있어? 범인이 떨어뜨렸나 봐. 잠깐, 이건 코코가 실을 썼던 종이잖아. 핑크퐁, 어때? 패트 발자국 맞지? 응? 안 돼! 증거를 지켜! 안 돼! 호이포이 핑크퐁! 그럼 발자국을 확인해 볼까? 호기, 이건 오리 발자국 같아. 집에서 나와 호수 쪽으로 걸어간 것 같은데? 아, 네 말이 맞아. 이건 패트가 아니야. 잠깐만, 코코의 집에서 나온 오리라면? 드디어 알아냈어! 범인은 바로? 말도 안 돼! 우리 꽉꽉이가 범인이라고? 하지만 여기 사는 오리는 꽉꽉이 뿐인걸.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꽉꽉! 작고 귀여운 내 친구, 분홍 오리 내 꽉꽉이. 언제부턴가 항상 곁에 함께 해준 나의 친구. 우리 처음 만난 순간, 한눈에 알아본 그 순간. 찌릿찌릿 범인은 누구야? 어? 어? 우와, 다른 오리들에게 신을 선물하면서 마음을 전하는 거라고. 꽉꽉. 너도 우리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었을 텐데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 꽉꽉. 그럼 오리들한테 종이가 있으려나? 그렇지. 오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신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저기 연못 위에. 설마 종이들이 다 연못에? 내 소중한 시간! 이게... 너희들이 찾던 그 종이야? 연못 위에 뭐가 떠다니길래? 맞아! 내 시야! 고마워, 패트! 저기, 패트! 도둑으로 의심해서 미안해.
이제 보니 패트는 친절한 루시였네. 근데 내 시가 다 젖었어. 그건 나한테 맡겨. 호이포이 핑퐁! 다 말랐다. 자, 여기. 이러면 해결된 거지? 응. 너무너무 고마워. 야! 차! 짜잔! 우와! 봐! 아. 친구 배지야! 곧 이 시처럼 아름다운 배지네. 아, 정말 아름다운 배지야. 그렇지, 꽃다가? 우리의 우정처럼 말이야. 춤을 춥시다.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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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것 좀 봐! 댄스 파티에 초대합니다. 응! 라이라가 줬어! 너랑 같이 오랬어! 아, 그래. 우와! 댄스 파티라니 기대된다! 신나게 춤춰야지. 뭐야? 무슨 소리지? 설마 도둑인가? 연습하고 있었어. 뭐라고? 댄스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나는 춤을 못 추니까 파티 전까지 연습하려고. 근데 잘 안 되네. 호기, 그냥 추면 되지. 무슨 연습을 해? 해야 돼. 다신 춤 때문에 망신당하고 싶지 않아. 아, 미안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래. 정말 미안해, 제니. 미안, 라이라. 다신 생각하기도 싫어. 진작 말하지 그랬어. 어? 나만 믿어. 이래봬도 내가 우리 별에서 춤을 제일 잘 췄거든. 정말? 응. 이리 와, 같이 추자. 아니야, 호기. 날 따라할 필요 없어. 마음대로 추면 돼. 그래. 우와, 이 춤은 뭐야? 엄청 재밌어. 그래, 그냥 막 추는 건데. 하지만 댄스 파티에서 이렇게 추면 또 망신당할 거야. 그렇다면? 어? 좋아! 같이 연습하자!
오른쪽으로. 미안해.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핑크퐁 정말 미안해. 괜찮아. 다른 방법이 낫겠다. 발동작부터 연습할까? 호이보이 핑크퐁. 우와, 이게 뭐야? 춤추는 발자국이야. 발자국을 따라 추다 보면 춤이 저절로 외워지는 거지. 우와, 발자국이 움직여. 자, 그럼 이제 해봐. 이렇게. 그거야! 이거면 안심하고 연습할 수 있어. 이거 정말 쉬운데? 괜찮아? 소용없어. 아무래도 안 되겠어. 파티는 너 혼자 가. 싫어! 그럴 순 없어! 어떡하지? 아! 그거야! 호이포이 핑크퐁! 저절로 춤추는 음표야. 이거면 춤을 잘 출 수 있을걸? 뭐야? 발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어. 방금 봤어? 춤을 성공하다니. 내가 해냈어. 안녕, 라일아. 왔어. 어서 와. 라이라이 댄스 파티에 온 걸 환영해. 맞아다. 신난다. 호기? 안녕 제니. 같이 춤출래? 너랑 나? 좋아. 고맙다. 춤추는 기계 같았어, 호기. 정말 멋졌어, 호기.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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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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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 여기서 뭐하고 있어? 하필 그때 스티커가 떨어질 게 뭐라. 괜히 춤도 못 추면서 댄스 파티에 온 내 잘못이지 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네 춤은 특별해. 친구들과 다른 너만의 춤이야. 난 네 춤이 좋아. 아, 호기 일어나 봐. 자, 봐. 네 춤이 얼마나 신나는데. 무슨 춤이야? 재밌는데? 그치! 호기가 만들었어! 정말? 즐거운 춤이야! 이거 봐! 모두가 이 춤을 좋아해!
같이 춤추다 호기. 이리 와, 네 실력을 보여줘. 호기 제니의 보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자. 오. 자, 좋았어. 이번엔 내가 이기겠네. 그래 그래 호기. 잘 보라고. 어? 자. 오예! 성공이다! 오, 대단해! 매일 봐도 질리지가 않아. 오랜만에 다른 것도 꺼내볼까? 열쇠는 들어갔는데 문이 안 열려. 걱정 마 제니, 우리가 도와줄게. 정말 고마워. 빨리 우리 집으로 가자. 이게 그 벽장이야. 한번 열어볼게. 당기는 거야. 알았어. 하나, 둘, 셋. 세
셋이 힘을 합쳐도 꿈쩍도 안 하네. 힘이 부족한가 봐. 아, 그거야! 지네들을 이용해보자! 좋은 생각인데? 호이포이 핑크폰! 물건들이 좀 많네. 그래, 왜 이렇게 반짝이는 게 많아? 반짝이는 게 좋거든. 하나씩 모으다 보니 어느새 이만큼이나 됐다고? 제니, 벽장이 가득 차서 공간이 없는데 좀 줄이는 게 어때? 뭐? 설마 보물을 버리라는 거야? 그건 안 돼!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보물들로 방을 꾸미는 건 어때? 벽장에 넣을 필요도 없잖아. 정말 좋은 생각이야. 자, 이제 불을 켜볼게. 야. 눈부셔! 제니, 필요 없는 보물은 버려야 할 것 같아. 뭐? 하지만 전부 다 예쁘단 말이야. 이건 내가 처음으로 받은 트로피야. 루비하고 사파이어가 너무 예뻐서 몇 시간이나 쳐다봤어. 모든 보물들이 다 소중해. 하나도 버릴 수 없어. 너는 같은 목걸이를 4개씩 걸어? 아니, 그럼 이상하잖아. 그럼 왜 4개나 있어? 왜냐면 빛을 받을 때 훨씬 더 예쁘거든. 있으면 웃게 돼. 정말 예쁘다. 맞아. 다른 친구들도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반짝이는 게 어디에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거야. 마당 앞 나무를 보물들로 장식하면 어떨까? 그럼 누구나 볼 수 있잖아. 정말 멋지겠다. 뭐? 이제 모두가 보물을 보면 웃는 거야. 다들 좋아할 걸.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다니. 모두가 예쁜 걸 같이 보는 거야. 바로 그거야. 빨리 시작하자. 예! 보물들이 그리워. 밖에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내 보물들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제니. 아! 날 따라와! 빨리! 보물들에게 불을 켜줄게. 불을 켜? 응? 호이 호이 핑크폰! 예쁘다. 반짝반짝해.
매일 밤 네가 불을 켜줄 순 없잖아, 핑크퐁. 제니! 하늘을 봐! 반짝반짝해! 정말 예쁘다! 밤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잖아! 하늘엔 보물이 펼쳐져 있어! 이젠 언제든지 반짝이들을 볼 수 있어. 고마워, 원더스타. 녹지마 아이스크림. 눈 감았다. 내가 이겼어. 우리 이겼었는데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 어쨌든 내가 이겼으니까 벌칙으로 아지트를 한 바퀴 돌아야 돼. 알겠어. 번개처럼 빠르게 돌고 올게. 안녕, 호기. 안녕, 조르디. 배달 중이야. 새로 만든 맛있는 치즈 아이스크림을 마이언한테 배달하고 있는 중이야. 나랑 핑크퐁도 먹어볼 수 있을까? 그래! 와, 고마워, 조르디! 우와, 정말 맛있겠다! 당연하지! 맛있게 먹어!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얼른 배달해야겠어! 잘 가! 고마워! 어, 숟가락! 우와, 최고 신기록이다! 호기! 아이스크림이 녹고 있잖아. 어떡하면 좋지? 녹은 부분만 먹어야겠다. 그걸 다 먹었어? 조르디가 준 건데 나는 같이 먹으려고 숟가락 가지고 왔더니. 미안해, 호기. 아이스크림이 녹길래 걱정돼서 조금만 먹는다는 게 생각보다 빨리 녹아버려서 실수로 다 먹어버렸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조르디가 아직 근처에 있을 거야. 따라가서 네가 먹을 것 좀 달라고 하자. 그래, 숟가락 가지고 갈게. 조르디! 때마침 잘 왔어. 술에
사과가 지늘게 빠졌는데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꺼내야 해. 마이어는 음식 상태가 안 좋으면 싫어하거든. 걱정 마, 도와줄게. 원더스타가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작은 문제도. 어? 조르디, 호기한테 준 아이스크림을 내가 다 먹어버렸어. 그래서 조금 더 얻을 수 있을까? 그래, 수레를 꺼내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줄게. 근데 빨리 하지 않으면 아이스크림이 다 녹을 거야. 그럼 아무도 아이스크림을 못 먹는 거지. 호기, 빨리 수레를 꺼내자. 그래, 다 같이 힘을 합치면 금방 꺼낼 수 있어. 밀어봐. 셋이서 힘을 합쳐도 소용이 없네. 머리를 좀 써야겠어. 머리로 밀면 아프지 않나? 머리를 쓰자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깊게 생각해보자는 의미야. 어? 아, 그건 아프지 않겠네. 아하! 이거야! 이런 걸로 어떻게 수레를 꺼내? 그런 나뭇가지로 뭘 어쩌게? 그래, 고작 이런 나뭇가지지만 지렛대로 쓰면 수레도 들어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잠깐만! 호이포이 핑퐁! 우와! 우와! 엄청 크다! 응, 수레가 무거우니까 나뭇가지가 더 커야 할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이야, 핑크퐁. 좋아, 준비됐어? 셋 세고 여기 위로 다 같이 점프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치즈라면 뭐든 좋아.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마이언과의 약속을 못 지킬 텐데. 수레 안에 바퀴 대신 쓸만한 게 없을까? 없어. 치즈랑 녹고 있는 아이스크림뿐이야. 안 돼! 이걸 배달 못하면 마이언이 엄청 슬퍼할 거야. 몇 주 동안 아이스크림만 기다렸을 텐데. 수레가 힘세고 빠른 자동차라면 진흙에서 빠져나와 마이언한테 늦지 않게 갈 텐데. 그거 좋은 생각이야. 어? 호이포이 핑퐁!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느려지는 거지? 모르겠어.
연기가 줄어든 것 같은데? 오, 이런 연료가 더 필요한 거 아니야? 어디서 구하지? 이 차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나 봐. 좀 더 넣어보자. 좋아, 빨리. 시간이 없어. 미안해 치즈 세븐, 조르지가 약속을 잊어버렸나 봐. 이젠 어쩔 수 없어. 이러고 싶진 않았지만 이 치즈 모자라도 먹어야겠어. 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건 아니야. 정말 못하겠다고. 난 널 너무 사랑한단 말이야. 마이언! 늦어서 미안해, 마이언. 수레가 지늘게 빠지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어. 나와의 약속을 잊지 않아서 다행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자를 먹을 뻔했거든. 당연히 그럴 순 없었지만. 안녕, 원더스타. 안녕, 마이언. 자, 여기. 내가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에 최고야. 치즈와 아이스크림이라니. 둘 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조르디, 이제 호기도 아이스크림 좀 줄 수 있어? 아이고, 저게 마지막이었는데. 친구는 콩 한쪽도 나눠 먹어야지. 자, 호기, 같이 먹자. 고마워, 마이언. 환상적이야. 맛있다니 기분이 좋네. 좋아할 줄 알았어. 노래 신청해도 될까? 얼마든지. 요즘 엄청 인기 있는 냠냠파이 노래라고 알아? 응. 한 입 먹고 두 입 먹고 야미야미 냠냠. 세 입 먹고 네 입 먹고 야미야미 냠냠. 남김없이 모두 모두 야미야미 냠냠. 내 파이 모두 어디 갔어? 여기!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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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는 정말 맛있어. 예! 우와, 정말 잘 부른다. 고마워. 이번엔 내가 직접 만든 노래를 부를게. 한 달 내내 고민해서 만들었어. 레이첼, 한 번만 더 불러주면 안 돼? 그래, 또 듣고 싶은데 안 될까? 그래, 알았어. 한 입 먹고 두 입 먹고 야미 야미 냠냠. 세 입 먹고 네 입 먹고. 좋아, 이제 내가 만든 노래를 부를게. 레이첼,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래, 한 번 더. 한 입 먹고 두 입 먹고 야미 야미.
냠냠파이 노래 100번도 넘게 부른 것 같아. 다들 내 노래는 듣고 싶지 않나 봐. 한 입 먹고 두 입 먹고 야미야미 냠냠. 내가 듣고 있는 거 맞지? 미안, 노래가 신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레이첼. 친구들에게 내가 만든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 날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지! 원더스타가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작은 문제도!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 간단해! 음악회를 열자! 음악회? 멋진 무대 위에서 네가 만든 노래만 부르는 거야! 우리가 친구들을 모두 부를게! 어떻게 다 불러? 걱정 마! 짜잔! 이거면 된 거야! 좋은 생각이야, 호기! 호이 보이 핑퐁! 야, 이걸 타고 친구들에게 음악회를 알리자! 오늘 밤 음악회가 열려요! 레이첼이 직접 만든 노래 공연이에요! 다들 어디 간 거지? 제니! 잠깐! 잠깐만! 제니! 잠깐만! 핑크볼! 무슨 일이야? 오늘 밤에 말이야! 레이첼 음악회를 하는데 너도 올 거지? 어? 정말? 그럼 냠냠파이 노래도 불러? 아니! 레이첼이 직접 만든 노래만 부를 거야! 그래? 그래서 올 거지, 제니? 다음에! 포키! 잠깐만! 어? 왜 불러? 오늘 밤에 레이첼이 음악회를 여는데 올 거지? 그럼 냠냠파이 노래도 부를 거야? 한 입 먹고 두 입 먹고 야미야미 냠냠! 그건 안 불러. 에이, 그 노래 듣고 싶었는데. 코디! 오늘 밤에 레이첼 음악회가 열려! 그럼 냠냠파이 노래도 불러? 아니! 생각해 볼게! 알았어! 아무도 내 노래를 듣고 싶지 않나 봐. 그렇지 않아, 레이첼. 뭔가 다들 일이 있어서 그럴 거야. 호기 말이 맞아. 오늘따라 다들 바빠서 그런 거야. 정말 그런 걸까? 물론이지. 걱정 말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알려주러 가자. 맞아! 가자! 오늘 밤 음악회가 열려요. 레이첼이 만든 노래를 부를 거예요. 꼭 오세요. 지렁이 한 마리도 못 만났어. 음악회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짜잔! 이걸로 음악회를 알리자. 종이 비행기로? 예전에 써봤는데 효과가 있었어. 한번 볼래? 바람이 좀 셀 거야. 호이포이 핑퐁! 이제 친구들이 구름처럼 몰려올까? 그랬으면 좋겠다. 걱정할 필요 없어. 핑크퐁, 그럼 우리는 가서 무대를 준비하자. 난 집에 가서 노래 연습을 할게. 좋아. 마이크 테스트. 원더스타. 얘들아, 여기서 레이첼의 음악회 열리는 거 맞지? 오, 라이라! 어서와! 내가 너무 일찍 온 거야? 아니야! 금방 시작할 거야! 편하게 앉아있어! 그래! 벌써 첫 번째 관객이 왔어! 친구들이 많이 와서 자리가 모자라면 어쩌지?
해야지. 곧 시작해야 하는데. 큰일이네. 레이첼이 보면 실망할 텐데. 아, 레이첼. 아, 아직 친구들이 전단지를 못 받은 게 아닐까. 얘들아, 음악회는 언제 시작해? 그게 어떻게 하지? 친구들이 오늘 바쁜가 봐. 저기 음악회는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다음에 할까? 아니야, 라이라가 기다리잖아. 한 명이라도 노래할래. 그거야 레이첼, 최고의 음악회가 될 거야. 그래 맞아, 한 명이면 뭐 어때. 너의 노래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잖아. 잠깐만. 어? 한 명이 아니야. 우리도 노래 듣고 싶어. 이제 음악회를 시작할게. 우와! 레이첼,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 저기 라이라, 오늘은 신청곡을 받는 게 아니라. 아니야, 괜찮아. 원하는 노래 말해봐. 냠냠파이 노래가 듣고 싶은 거지? 그치 라이라? 아니, 난 네가 만든 최신 노래를 듣고 싶어. 그래, 최신 노래 뭐? 내가 만든 노래? 네가 만든 최신 노래를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다니 정말 낭만적이야. 내 소중한 친구이자 관객인 라이라를 위해 이 노래를 부를게! 살랑살랑 바람이 스치는 달콤한 소리, 꽃들도 신이 나 흔들흔들 춤추네. 바람에 실어 전하는 미소가 번지는 소리. 너의 우리만 듣기엔 아까운 노래야. 이 모든 소리 거의 핑퐁. 들려줄 거야. 연 날리기. 호기, 호기. 우리 오늘 뭐 하고 놀까? 미안, 나 할 게 있어. 호기, 뭐 하는데? 연 만들 거야. 연? 연이 뭔데? 하늘에 날리는 종이 장난감이야. 우와! 재밌겠다! 나도 도울게! 미안, 내가 직접 만들고 싶은 연이 있어. 그래? 그럼... 나도 내 연을 만들래! 핑크퐁, 연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어째서? 정확하게 만들어야
하늘을 날 수 있거든. 종이 위에 자를 대고 반듯하게 연을 그려 꼼꼼하게 정확하게 쓱싹쓱싹 잘라! 끈적끈적 풀을 발라 반듯하게 연에 붙여 꼼꼼하게 튼튼하게 꾹꾹꾹꾹 눌러! 오른쪽 왼쪽 양쪽이 같아 삐뚤빼뚤 안 돼 무거워도 안 돼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면 최고! 길쭉길쭉하게 잘라 잘라! 살랑살랑 꼬리 달면 달면? 정말 정말 멋질 거야! 파란 하늘 높이 높이 하늘 끝 저 멀리 멀리 날아라! 완성! 야호! 다 만들었다! 나도 다 만들었어! 어? 핑크퐁, 그렇게 만들면 안 돼. 호기, 이제 날리러 가자! 바람이 딱 좋아. 여기서 날리면 되겠어. 그래! 핑크퐁, 안 됐지만 그 연은 힘들 거야. 하늘을 날려면 내 연처럼 균형이 딱 맞아야 하거든. 자, 잘 봐. 응? 간다. 야. 왜 이러지? 아무 문제 없는데. 다시 한 번. 이야! 호기! 이것 봐! 내 연이 날고 있어! 호기! 혹시 말이야, 네 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문제라고? 그럴 리 없어! 실이 모자라네. 핑크퐁, 어? 나 집에 가서 실 좀 가져올게. 그래, 빨리 다녀와. 내가 한번 고쳐볼까? 조금만 구부리면 될 것 같은데. 바람이 더 세면 좋을 텐데. 아, 그래! 호이포이 핑크퐁! 됐다! 높이 높이 날아라! 이걸 보면 호기가 정말 좋아하겠지? 오! 안 돼! 핑크퐁, 어떻게 된 거야? 봤어? 연이 엄청 높이 날았어! 그치? 뭐, 빨리 쫓아가자. 이럴까봐 실을 가지러 간 건데. 미안, 간단히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기 있다! 어? 이런, 늪 가운데 떨어졌어. 걱정 마, 호기.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어? 아! 저거야! 호이포이 핑크퐁! 이걸로 어쩌려고, 핑크퐁? 핑크퐁, 나 더 이상 못 달리겠어. 호기, 조금만 더 힘내. 거의 다 왔어. 호기, 나 좀 살려줘. 그렇게 깊진 않네.
안 돼! 돌아와! 이번엔 나무에 걸렸어. 딱따구리야, 거기 연 좀 떨어뜨려 줄래? 바로 네 옆에 있어. 제발 부탁이야. 어쩌지? 나무가 높아서 올라가기 힘들겠어. 걱정 마, 호기. 좋은 생각이 났어. 호이 보이 핑퐁! 우와! 핑크퐁, 처음부터 널 무시하지 않고 같이 만들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내가 또 잘못했어. 그럼 이번엔 우리 같이 연을 만들까? 좋아! 종이에 연을 그리고 그림에 맞춰서 뼈들을 붙여. 종이를 길게 자르고 꼬리를 달아주자. 멋지게 그림을 그려주면 우리의 특별한 연이 완성! 예! 오? 오? 멋진 연을 날리고 있어. 이번엔 하늘로 높이 높이 날 거야. 좋았어. 높이 높이 날아라. 이따가 놀아줄게. 지금 시 쓰는 중이란 말이야. 지금 놀고 싶다고? 내가 졌다. 알았어. 그럼 잠깐만요. 꽉꽉
얘들아, 이리 와봐. 안녕. 배트? 배트, 어? 도움이 어? 필요하니? 그게 말이야. 그러니까. 배트, 대체 무슨 일인데? 우리들이랑. 뭐라고? 그게 내가. 오리들이랑 친구가 되고 싶어. 친구? 오리들이랑? 그럼 친구 하면 되잖아. 안 돼. 오리들이 나만 보면 도망치거든. 어떡하지? 좀 도와줄래? 원더스타가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작은 문제도! 우리들이 왜 패트를 보고 도망칠까?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혹시 목욕한 지 오래됐어? 난 매일 목욕해. 그게 아니라면. 아, 알았어. 뭐? 패트의 표정이야. 항상 무뚝뚝하잖아. 패트의 표정을 보고 오리들이 겁이 나서 도망치는 거야. 그래, 맞아. 가끔 표정이 화나 보이거든. 그럼 어떻게 하지? 간단해. 활짝 웃으면서 오리들한테 다가가는 거야. 활짝 웃어? 왜? 싫어? 아니, 활짝 웃은 건데. 뭐라고? 그게 웃은 거라니.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어. 호이호이 핑총. 야, 거울에 있는 그림을 따라서 웃어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잘하고 있어. 우리한테 가서 친구가 되자고 해봐. 안녕. 난 웃는 중이야. 그러니까 패트가 오리들이랑 친해지고 싶다고? 맞아. 코코, 오리랑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너랑 꽃꾸기처럼 말이야. 친해지는 방법이라. 아, 그거야. 뭔데? 뭔데? 그 방법은 바로 시를 선물하는 거야. 뭐라고? 우리들한테 시를 선물하면 다들 꽃꽂이처럼 좋아할 거야. 갑자기 시가 떠오르네. 우리에게 바치는 시. 우리들아, 우리들아, 나의 작은 친구가 되어주렴. 우리들이 시를 좋아할까? 잠깐만, 다시 말해줘. 나의 작은 다음에 뭐야? 좋아, 우리들한테 가서 이 시를 읽어주기만 하면 돼. 우리들이 좋아해야 할 텐데. 좋아, 이번엔 도망 안 가는데. 지금이야! 시를 읽어줘! 맞다! 오리야! 너한테 줄 게 있는데 받아줄래? 오리에게 바치는 시. 잠깐만!
이거 널 위한 시야. 오리들아, 오리들아, 나의 작은 친구가 되어주렴. 아휴, 좋은 방법이 없을까? 글쎄. 어? 이 다음. 그래! 오리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만드는 거야! 오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파티를 열자! 와, 그럴듯한데? 그치! 파티는 모두가 좋아하잖아! 넌 어떤 음식 좋아할까? 케이크, 피자, 과자? 넌 어떤 장난감 좋아할까? 로봇, 인형, 퍼즐? 아니야, 됐어. 왜 그래? 어? 지금이 좋은 기회잖아. 하지만 오리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걸, 행복한 파티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페트, 오리들을 정말 아끼는구나. 망고! 어? 얘들아. 야! 차! 짜잔! 우와, 친구 배지야. 야호! 배트와 우리가 친구가 됐어. 야호! 야호! 도토리를 찾아서. 대왕 도토리, 대왕 도토리, 장갑을 끼고 떠야지.
어디에 숨었어? 그래. 저쪽을 한번 찾아볼까? 찾았다! 이제 네가 술래야. 호기, 이런 게 어딨어? 과자를 보고 어떻게 모른 척 숨어있으란 말이야? 명탐정이라면 낚시 작전은 기본이지. 낚시 작전? 응, 낚시 작전. 낚시를 하듯이 미끼를 사용해서 범인을 잡는 거야. 얘들아, 나 좀 도와줘. 천리, 무슨 일이야? 그게 말이야, 오늘 아침에 숲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이건 대왕도토리잖아. 내가 대왕도토리를 발견하는 날이 오다니. 설마 대왕도토리처럼 귀한 열매를 맨손으로 따려는 건 아니겠지? 그럼 안 돼? 으효, 대왕도토리는 아주 부드러운 장갑을 끼고 따야 해. 안 그럼 바로 썩어버린다고. 정말? 마침 내가 지나가다 봤으니 망정이지. 다행인 줄 알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럼 난 이만 가볼게. 그래, 고마워 빌리. 그래서 장갑을 가지러 집에 다녀왔더니 대왕도토리가 없어졌어. 원더스타, 내 대왕도토리 찾아줄 수 있어? 원더스타가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작은 문제도. 먼저 변신부터 할까? 호이포이 핑크퐁. 오. 전미가 내 도토리 그림을 마음에 들어 했을라나? 원더스타! 여기야! 저기 있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누가 가져갔다면 흔적이 남았을 거야. 열심히 찾아봤자 아무것도 못 찾을걸. 흔적이 남지 않게 깨끗하게 청소해놨지. 안녕 빌리, 뭐가 그렇게 재밌어? 깜짝 놀랐잖아. 빌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 그냥 지나가던 길이야. 빌리, 혹시 여기 있던 대왕도토리 누가 가져갔는지 못 봤니? 글쎄, 난 바로 집으로 가서 잘. 집? 근데 여긴 왜 다시 왔어? 왜 왔냐면, 왜냐면 아! 천미가 대왕도토리를 잘 가져갔나 확인하러 왔어. 어?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다며. 그래, 맞아. 지나가던 길에 생각이 난 거지. 우와, 대체 누가 가져간 거야? 호기, 아까 물고기 작전처럼 좋은 작전 없어? 물고기가 아니라 낚시. 그거야. 걱정 마, 핑크퐁. 범인은 곧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테니까. 후회? 왜? 그게 말이야, 대왕도토리를 딸 때는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거든. 그걸 어기면 대왕도토리 나무에 무시무시한 저주가. 생각만 해도 끔찍해. 저주? 너도 궁금해? 아니, 뭐 별로 안 궁금해. 대왕도토리를 따면 반드시 그날 밤 도토리 나무 밑에 대왕도토리를 두고, 그 다음엔 피곤하다. 나머진 다음에 얘기해 줄게. 무슨 소리야? 그냥 지금 해. 정 그렇다면 그 다음엔 나무 주변을 돌면서 춤추고 노래야 해. 정말 미안해. 마음대로 도토리를 따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용서해줘. 이렇게 말이야. 그런 무서운 규칙이 있었다니.
아, 어, 맞다. 급한 일이 생각나서. 그럼 이만. 뭐? 원두토리의 저주가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어, 분명히 빌리가 범인 같은데 증거가 없잖아. 너한테 과자를 사용했던 낚시 작전을 빌리한테도 써본 거야. 저기, 누가 온다. 어? 빌리야! 내 대왕도토리! 그 다음엔 요렇게 이렇게 그렇지. 나무야, 나무야,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제발 화내지는 말아줘. 나무야, 나무야, 너에게 고백할 게 있어. 제발 날 이해해줘. 정말 미안, 미안, 미안. 맘대로 따서 미안해. 정말 미안, 미안, 미안. 첫눈에 반해 버렸어. 정말 미안. 범인을 밝혀볼까? 어? 자, 호이포이 핑크퐁! 누가 감히 나의 잠을 방해하느냐? 대왕도토리가 날아났어! 노래가 별로였나? 겁도 없이 나의 단잠을 방해하다니! 무서운 저주를 내리겠다! 저기 잠깐만요! 전미가 도토리님을 안 찾았으면 저도 안 땄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미한테 저주를 내려야죠! 저 말고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사과할게요! 그렇다면? 너의 사과가 진심인지 증명해보거라! 증명? 어떡해요? 큰 소리로 외치거라! 핑크퐁이 최고다! 3세번! 어? 어? 싫어? 그럼 말고. 아니에요! 할게요! 핑크퐁이! 어허, 목소리가 작구나! 더 크게! 핑크퐁이! 더 크게! 핑크퐁이 최고다! 핑크퐁이 최고다! 핑크퐁이 최고다! 너희들이 꾸민 짓이야? 이건 내 거야! 기다려고! 호이포이 핑크퐁! 빌리! 끝까지 반성 안 할 거야? 그렇게 갖고 싶었으면 거짓말이 아니라 부탁을 했어야지! 어... 자... 없네. 대왕 도토리를 나한테 주면 안 될까? 어? 빌리, 너 지금 나한테 부탁하는 거야? 자, 고마워. 나고 내가 말할 줄 알았냐? 네. 이건 내 거야. 빌리는 못 말린다니까. 첨니야,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빌리도 나만큼 대왕 도토리를 아끼니까 그냥 선물로 줬다고 생각할래. 도와줘서 고마워, 완다스타.
빌리 아니야? 어, 와! 빌리도 배지에 같이 있네. 이번에 조금은 친구가 됐나봐. 핑크퐁 요리 대결.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린 포키봇의 새로운 요리 기능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어? 포키, 괜찮아? 아, 천재적인 발명을 하다 보니 조금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럼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소개할게. 1분 요리 마법사 포키봇! 우와! 1분 요리 시작! 우와! 마음껏 먹어. 우와, 달콤해.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어. 이건 코디가 만든 쿠키랑 비슷한데? 그래? 뭐? 비슷하긴 한데 즉석 요리라 아무래도 조금. 아, 코디, 너 설마 포키봇의 요리 실력이 너보다 못하단 거야? 그런 말은 아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포키봇의 요리는 완벽하다고. 잘 모르겠는데. 좋아. 그럼 포키봇이랑 너랑 요리 대결을 해보는 게 어때? 요리 대결? 맞아. 누가 더 요리를 잘하는지 겨뤄보는 거야. 너희들 전부 코디를 도와줘도 괜찮아. 어차피 포키봇이 이길 테니까 말이야. 뭐라고? 정말 재밌겠다. 코디, 우리가 도와줄게. 그럼 난 심판할래. 요리 대결이라니 재밌겠는걸? 좋아, 한번 해보자. 와! 이건 평범해. 이것도 아니야. 어떡하지? 요리 대결에서 무슨 요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러다 포키봇한테 지는 건 아니겠지? 걱정 마. 네 요리 실력이라면 이길 수 있어. 어, 이건 어때? 스타 허니 케이크. 우와! 이렇게 화려한 케이크는 처음 봐. 꿀벌들이 사는 궁전 같아. 파티에서 춤을 추는 것 같이 환상적인 맛이래. 이 정도면 요리 대결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응? 해볼만 하겠어. 하지만 스타 허니 케이크에 필요한 레몬과 스타벌꿀은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 특히 스타벌꿀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스타벌꿀? 그게 뭐야? 내가 알아. 책에서 봤어. 별 모양의 벌집에서만 구할 수 있는 꿀이라서 스타벌꿀이라고 부른대. 맞아. 엉덩이에 별 모양이 있는 스타 꿀벌만 만들 수 있어. 에이, 걱정하지 마, 코디. 우리가 찾아줄게. 원더스타가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작은 문제도. 자, 레몬. 하지만 스타벌꿀은 나도 없어. 미안. 정말? 어쩌면 좋지. 너한텐 둘 다 있을 줄 알았는데. 스타벌꿀이 꼭 있어야 해. 벌꿀은 나한테 없지만 스타꿀벌은 본 적 있어. 정말? 어디서? 가자, 알려줄게. 우후, 빨리 가자. 나 이걸 가져가야겠다. 라이라, 여기서 본 게 맞아? 스타꿀벌은 안 보이는데.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서 봤는데. 몸에 꽃가루 묻은 것 좀 봐. 정말 귀엽다. 어서 쫓아가자. 벌집으로 가는 걸 거야. 이러다 놓치겠어. 그건 나한테 맡겨. 호이 포이 핑크퐁. 우와, 꿀벌이 흘린 꽃가루가 빛나고 있잖아. 어서 가자. 저기 있다. 벌집이야.
좋았어. 벌꿀이 구해오자. 어, 아이고, 뭐, 잠깐만. 어? 저길 봐. 함부로 다가갔다간 벌침에 쏠릴지도 몰라. 어, 어떻게 하지? 아, 어? 친구처럼 보이게 꿀벌로 변장하자. 어? 벌로 변장을 하자고? 응. 어. 그럼 가볼까? 봤지? 내 작전이 통했어. 뽕, 안 통했어. 얘들아, 이것 봐! 너희들이 좋아하는 꽃이야! 이 꽃을 줄게! 우리한테 스타벌꿀을 조금만 나눠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할게. 우와, 벌들이 허락했나 봐. 정말 낭만적이야. 코디, 이젠 최고의 요리를 만들 수 있겠지? 고마워 원더스타, 고마워 라이라. 자, 지금부터 코디와 포키봇의 요리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포키봇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지. 그럼 시작하자. 바꿔야겠어. 뭐라고? 갑자기 왜? 요리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게 생각났거든. 좋아, 요리 시간이 끝났습니다. 먼저 포키봇의 요리를 볼까요? 짜잔! 기름보다 더 부드럽고 솜사탕보다 더 달콤한,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한상의 바나나 케이크야. 우와, 진짜 맛있다. 내가 먹어본 케이크 중에서 최고야. 끝내줘. 코디, 지금이라도 패배를 인정하는 게 어때? 그럼 이번엔 코디의 요리를 볼까요? 내 요리는 바로 상큼한 레몬즙이 들어간 팬케이크와 따뜻한 벌꿀차야. 겨우 그거야? 포키봇이 이겼다! 코디, 어? 왜 요리를 바꾼 거야? 대결에서 이기는 것도 좋지만 아픈 친구를 모른 척할 순 없잖아. 나? 싱싱한 레몬과 달콤한 벌꿀은 감기에 좋거든.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기도 편할 거야. 아니, 나는 괜찮아. 한 입만 먹어봐.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요리 대결이 끝났습니다. 승자는 바로 잠깐! 어? 요리 대결을 포기할게. 뭐라고? 포기해? 그래,
그렇다고 내가 졌다는 건 아니고 코디 요리도 나쁘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말이야. 포키 코디 안심하긴 일라. 포키봇의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넣으면 그때 제대로 대결해보자고. 기다릴게. 좋아, 그럼 승자는 바로 코디입니다. 그럼 이번엔 모두를 위한 요리를 만들까? 우리는 원더스타! 포키, 빨리 빨리! 짜잔! 네가 부탁했던 거야. 슈퍼 영웅 옷이랑 소사랑 파워 장갑! 와우! 정말 멋지다! 고마워, 포키! 핑크퐁! 포키, 안녕! 안녕, 오기! 뭐하고 있었어, 포키? 포키! 마침 잘 왔어! 원더스타한테 필요한 게 생각나서 준비 중이었어! 아주 특별하고 정말 멋있는 거! 정말! 나도 그 생각했어! 우우! 역시 우린 동안다니까! 그래, 맞아! 그럼 셋하면 같이 말할까? 하나, 둘, 셋! 탐정사무소! 어? 슈퍼영웅 옷이라고? 탐정사무소? 탐정사무소가 있으면 많은 친구들이 찾아올 수 있을 거야! 슈퍼영웅 옷을 입으면 더 많이 알아볼 거야! 원더스타가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이 슈퍼 영웅 옷 정말 멋있다! 탐정사무소랑 비교가 안 돼! 이걸 보면 호기도 마음이 바뀔 거야! 탐정사무소가 얼마나 멋진지 핑크퐁이 몰라서 그래. 설계들을 보여주면 핑크퐁도 마음에 들어 할 거야. 호기! 호기! 나 좀 봐! 짜잔! 원더스타의 슈퍼 영웅 옷이야! 멋지지? 응! 이걸 입고 친구들이 도와주는 거야! 그래... 하지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이것 봐! 아지트를 탐정사무소처럼 만들면 훨씬 더 멋있을 거야! 에이, 무슨 소리야! 이 파워장갑 좀 봐봐! 하늘도 날 수 있다고! 로켓 주먹도 나온다고! 왜 이러지? 고장났나? 그것 봐! 그런 이상한 장갑보다는 탐정사무소가 더 필요할 거야! 뭐? 이상한 장갑? 된다! 멋지기는커녕 전부 엉망으로 만들었잖아. 이럴 거면 혼자 하는 게 나았을 거야.
뭐? 혼자 하는 게 낫다고? 그래 좋아! 그럼 혼자 잘해봐! 아니 그게 아니라! 깜빡 졸았네. 핑크퐁! 아직 안 들어왔네. 시간이 늦었는데. 보나마나 아지트에서 놀고 있겠지. 늦게까지 다니는 핑크퐁 잘못이야. 곧 어두워질 텐데 어딜 간 거야. 설계도 좀 망쳤다고 그런 말을 하다니. 아, 배고파. 집에 돌아갈까? 아니야. 이제부터 나도 혼자 하지 뭐. 그래도 혼자는 심심하니까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볼까? 호이포이 핑크퐁! 좀 더 활짝 웃어봐. 호이포이 핑크퐁! 호이포이 핑크퐁! 호이포이 핑크퐁! 호이포이 핑크퐁! 이것도 아니야. 호이포이 핑크퐁! 어? 이 얼굴은 이거 호기를 닮았잖아? 아지트에도 없네. 어디 간 거지? 어? 핑크퐁! 언제 왔어? 핑크퐁! 잘못 들었구나. 소개합니다. 스타리아에서 온 핑크퐁! 호기! 정말 축하해. 넌 내 첫 번째 친구야. 그럼 오늘부터 우린 한 팀이다. 야호! 정말 신난다. 이럴 거면 혼자 하는 게 나았을 거야. 이런. 내가 핑크퐁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핑크퐁! 정말 미안해. 시간이 꽤 지났는데 호기가 걱정하고 있으려나? 어? 피오! 불 좀 밝혀줘! 어? 피오! 왜 그래? 피오! 피오! 아! 오늘 초능력을 너무 많이 써서 지쳐버렸구나. 우와! 어떡해! 다른 곳으로 가야겠어. 여기가 어디지? 멋있어 보이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만약 전설이 사실이라면 배지를 모두 모았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럼 오늘부터 우린 한 팀이다. 야호! 백투와 우리가 친구가 됐어! 야호! 야호! 그래! 이런 건 필요 없어! 호기한테 돌아가야겠어! 근데 어떻게 돌아가지? 피오는 힘을 다 써버렸고. 호기가 같이 있었으면 방법을 찾았을 텐데. 정말 미안해, 호기. 무슨 일이야? 피오, 제발 멈춰! 이러지 마! 멈췄어. 호기! 핑크퐁!
아까 내가 말이 심했어. 아니야, 호기. 내가 더 미안해. 이것 봐, 친구 배지야. 원더스타의 멋진 포즈야! 우와! 소중한 내 친구 척척 박사 호기 소중한 내 친구 호기심 대장 핑크퐁 내 친구여서 너무 좋아 친구와 함께라면 웃음이 빵빵빵 기쁨이 퐁퐁퐁 가자. 내가 먼저 간다. 유튜브에서 호기를 검색해 주세요.